한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가축위생 방역 지원본부 ASF와 관련된 내용들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뭐 사실상 거의 안고 있는 수준이어서 이런 내용들 좀 제대로 좀 점검이 필요하고 또 우리 농진청도 농업인 안전 365일 중앙 DB센터 관련되는 사이트도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 보니까 안전사고 116건이 발생했는데 산재신청은 22건이에요. 이것도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요거는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농업기술진흥원 우리 고창에 보니까 복분자 사업 계속 하고 있는데 연작 피해,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서 실제 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진흥원에서 신품종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된 있다면 이 내용은 좀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복분자 종묘 관련을 정리해서 보고 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축품은 좀 확인 좀 내부적으로 해주세요. 예. 지금 양돈 사료 관련해서 단백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인들 얘기는 소정의 단백질이 함유되지 않으면 맛이 떨어진다. 그리고 생육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연구 내용들이 있거나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아직 그런 내용이 점검이 안 됐으면 점검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